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 자 2020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2020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큰 변화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일어날 큰 변화. 자, 집중해 주시고요. 폭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 자 2020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2020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큰 변화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20년 여러분에게 일어날 큰 변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이 타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맨 처음 시작을 감정의 타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타로는 곧바로 이렇게 악마의 타로를 만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단은 연인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는 좀 마이너스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타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나 학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연인이나 대인관계에서보다는 학업 쪽에서 2020년 일과 학업, 네, 초점을 거기에 맞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한가운데 키워드 타로는 냉정함이에요. 자, 냉정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여기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기술과 발전, 자기 자신을 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기 전차의 타로 그리고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인 네, 뭐 학업이라든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고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으로 상징되는 감정을 따라가시면은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죽음의 타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변덕의 타로도 같이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일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죽음과 변덕이다. 예, 여러분은 분명하게 비즈니스와 일에서 2020년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노인의 타로 있죠? 여러분 이게 놓친다는 의미에 놓쳐서 여러분은 자 힘이 쭉 빠지실 거예요. 지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모든 게. 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황제로 가셔야 됩니다. 황제와 냉정함 그리고 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정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자, 그게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될 겁니다. 절대 연인이라든지 감정에 흔들려선 안 돼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심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예, 이 타로의 의미는 연인과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비즈니스나 일에서 여러분과 딱 맞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 2020년 조금 몸이 건조할 수 있지만 일단 감정은 배제. 감정은 배제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로봇처럼, 기계처럼 예,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학업에 열중하시면 이렇게 완성과 행운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시고요. 자, 힘의 타로.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자, 교황의 타로. 예, 지위가 올라간다는 걸 상징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위에 도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지위 무엇이 됐든 예, 거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뭐 수험생이시라면은 올한해 공부를 충실히 하셔서 합격이라는 영광 얻을 수 있으시고요. 자, 비즈니스 새 출발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인의 타로가 뭐 대인관계나 사랑이 아니라 일과 여러분이 뭐 결혼한다 뭐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자,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일어날 가장 대박 변화, 대박 찬스, 그거는 일과 학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애는 좀 건조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뭐 평타만 쳐도 돼요. 예, 너무 연애에 목매달게 되면요, 여러분이 일이나 학업에서 정말 가져가야 될 행운 그런 거 놓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과 학업에서 좋은 성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될 거니까 뭐 금전적인 이익도 그만큼 높으실 것 같고요. 여기 연인의 타로, 감정의 타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없습니다. 평타만 쳐도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랑,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 활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광대 타로 나와줬고요. 자, 새로운 기회를 암시하는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잠시만요. 예,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키워드 타로는 역시 여러분이 대인관계, 특히 연인 사이를 좀 조심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자, 충동적인 관계를 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재회라든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좀 조심해 주세요. 자, 들이댄다고 해서 너무 관계를 빨리 발전시키지 말아 주시고요. 자, 여기 무너지는 탑입니다. 무너지는 탑. 학업과 일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행운이 놓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나 연인보다는 일과 학업에서 여러분은 아주 좋은 성취를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과 학업을 쫓으시고요. 연인이나 이런 거는 평타만 쳐도 됩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렸죠. 자, 2020년 여러분에게 다가올 대박의 변화입니다. 변화. 자, 그거는 일과 학업에 있다는 거. 자, 연인 관계는 좀 평타만 유지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박의 기운은 일과 학업에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대인 관계 그리고 연인 사이 행동하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 조심해 주세요. 재회나 그런 거는 비추하겠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 두 마리 토끼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대박의 기운은 학업과 비즈니스에 있다. 수험생이시라면 올 한해 충분히 노력한 결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파이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라면은 하시던 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사업 시작하셔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2020년 여러분의 대박의 기운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2020년 여러분에게 다가올 대박 변화, 대박의 찬스. 자, 그것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0년 여러분에게 다가올 대박 변화, 대박의 찬스 어디에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처음부터 태양과 행운 그리고 완성의 타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감정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로 상징되는 학업과 비즈니스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 자,
자, 이거는 어디서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태양의 타로 밑에는 예, 스타. 자, 스타로 상징되는 기회와 변화, 발전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등분 하시면 돼요. 12월 달을 3등분 하시면 됩니다. 4월, 8월, 12월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초반에 여러분의 모든 기운은 초반에 몰려있는 거예요. 2020년 태양과 행운, 완성의 기운은 초반에 몰려있습니다. 초반에 거의 80% 이상은 다 하실 거예요. 4월달까지 모든 행운과 모든 기운이 몰려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게을리시면 안 되고요. 그 기운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 뭐 의견 참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여왕이 방패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리를 지키시고 자기 할 일을 하시면 되세요. 그것이 완성이고 행운입니다. 자, 태양의 기운 느끼실 거예요. 2020년 시작하시자마자 여러분은 엄청나게 바빠지실 거고요.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감정과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감정이니까 당연히 연인이나 대인관계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마법사는 기술, 자, 학업이나 비즈니스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은 연인, 뭐 비즈니스, 학업 다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초반에 다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운 그냥 쓸어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초반에 달리시고 힘이 빠져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초반에 좋은 기운이 다 있으시니까요. 그거를 다 잡고 어쨌든지 간에 중반, 후반 갈수록 좀 쉬시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중반이나 후반기에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과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자,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는 행운은 초반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쉬시면 안 되고요. 초반에 달리셔야 돼요. 아주 쓰러질 만큼 노력하시고요. 이 태양과 행운, 완성의 기운 잡아가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새로운 소식으로 암시하는 중반 이후 시작되겠지만 보이시죠? 죽음과 무너지는 탑이에요. 자, 이 여러분이 쏟아 부어서 성과를 가져가는 시기가 지나가시면요, 느끼실 거예요. 뭔가 재인은 많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겠지만 성과가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억지로 하신다고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초반에 행운을 다 쓰신 거예요. 결론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에는 쏘쏘 아시죠? 재인은 많고 찾는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결과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아서 좀 맥이 빠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2020년 초반에 정말 정말 잘 나가셨을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좀 균형을 맞춘다고 보세요. 여기 또 스타로 상징되는 기회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온다는 타로도 나와줬지만 변덕의 변덕. 예. 성과가 딱 맺어지지 않아서 재미가 좀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좀 기운이 많이 빠지실 거예요. 노인의 타로. 다시 한번 조화 절제 균형 계획을 수정하시게 되실 건데요. 예, 괜찮습니다. 워낙 초반에 달리셨고요. 가져가셔야 할 이익 성과 모두 초반에 내셨을 거예요. 초반에 내신 성과가 2020년 중반과 후반기까지 조금씩 조금씩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교황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타로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이런 상황. 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후반기로 갈수록 그냥 하던 거 유지만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뭐 아무리 막 밤을 새워서 뭘 하고 그래도요, 뭔가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운이 따라줘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예,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노력하시겠지만, 자, 그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자, 이렇게 사자의 타로,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입니다. 힘을 상징하죠. 2020년 이제 후반기, 뭐 11월, 12월에 되시면 다시 기운이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초반에 그냥 달리세요. 모든 거 쏟아부으세요. 네. 엄청 바쁘실 거고요. 이제 할 것도 많을 거예요. 그거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이 이러다가 뻗어버리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기운이 있고 행운이 있고 완성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많은 겁니다. 그냥 하세요. 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반기 후반기 좀 아쉽죠. 이 기운이 빠지는 이 시기를 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그리고 광대, 그리고 예, 심판입니다. 자, 연인의 타로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자, 아시죠? 연인, 광대, 그리고 심판이에요. 좋은 예,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초반에 너무 바빠도 일단은 사랑이 있을 거예요. 연인이 있을 거예요. 후반기에 갈수록 이 여러분의 이성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놀러 다니세요. 자, 여유를 찾으십시오. 어차피 바쁘게 해도 성과는 자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연인과 여유를 찾으면서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운이 상승되고 조금씩 일이 풀려나올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2020년 초반에 행운과 완성의 태양 기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인까지 있는 거예요.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좀 기운이 빠져도 괜찮으니까 연인과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자, 하락세를 보이는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여러분이 다가올 대박의 기운.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2020년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 대박의 찬스는 어디서 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요, 무조건요,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고요. 다가올 변화, 그리고 대박 찬스는 새로운 일에 있습니다. 태양이고요. 그다음에 마법사의 타로예요. 무조건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 일을 전차의 타로 무조건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냥 뚫고 나가셔야 돼요. 악마의 타로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자, 전차와 힘의 타로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뚫고 나가셔야 돼요. 악마의 타로는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하고요. 상황이 꼬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 엄청난 태클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렇게 악마가 있고요.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전차와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걸 상징하니까요. 그만큼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차의 밑에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결론,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건 연인의 타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여러분은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고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뚫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전차가 나와줬고 힘이 나와줬습니다. 뭐 운이라고 하나요? 하늘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뚫고 나가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일이 여러분 앞에 막 놓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인도, 자,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 재회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요 기운이 워낙 강하고, 예, 악마와 무너지는 탑, 지금 만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이별의 기운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누패가 있습니다. 누패. 자, 그걸 상징하는 게 이렇게 변화의 타로입니다. 달로 상징되는 변덕름이에요. 자,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을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태클을 거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이 나타나도 여러분을 뚫고 나가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완성과 행운이 나란히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완성과 행운. 자, 하늘이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가,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뒤돌아도 볼 필요 없이 그냥 달려나가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광대의 타로, 다소 충동적일 수 있어도,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르 타로가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충동적이어도 상황이 거꾸로 매달린 산에 여러분을 진정시킬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시고 일단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그 안에서, 예, 조절해 가셔야 되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하시고 싶은 거, 싶으신 거 있으면 무조건 하시고요. 어차피 그런 변화의 기회, 그리고 변화가 한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절대로 어떤 한계를 세우지 마시고요. 일단 하세요. 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감정의 타로, 그리고 죽음의 타로. 어차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셔도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을 진정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2020년 여러분의 대박의 변화, 대박의 기회일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2020년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쫄지 마시고 돌진하세요. 태양과 그 다음에 연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 아, 좀 이별 수 있습니다. 여기 악마와 무너지는 탑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회는 꿈도 꾸지 마시고요. 자, 누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 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계획해오던 일이 있고 뭐 새로운 이직을 꿈꾸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잘 풀어질 거예요. 새롭게 옮긴 자리, 새롭게 맡은 일에서 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전차, 예, 이렇게 악마, 무너지는 탑, 죽음, 예, 시기적절하게,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어도 멈추지 마시고 돌진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좀 안정을 하셔야 돼요. 자, 안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키워드 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새롭고요. 그 다음에 연인 사이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해서 헤어지거나 누패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자,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한 해가. 그런 변화의 시기를 2020년에 맞으실 거예요. 좀 편안하게 가야겠죠? 안정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그리고 스타, 그리고 정체를 상징하는 여왕이에요.
자,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는요, 연인 사이 대인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연인 사이시라면요, 스타 너무 많은 걸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노인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체예요. 연인이시라면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재회는 무조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스타지만 여러분 너무 바빠요. 재회는 무조건 아니고요. 썸남과 누페, 뭐 짝남이시라면은 일단 두고 보세요. 어느 순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짠하고 나타나지 여러분이 매달린다고 해서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새로운 기회 열심히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짝남이나 썸남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는 안정이었죠. 안정. 너무 바쁘고 너무 변화가 많은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 연애에서만큼은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안정을 취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짠하고 나타날 겁니다. 연애까지 바쁘게 챙기시다 보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으세요. 태양의 기운, 일과 비즈니스 학업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연인이 짠하고 나타날 거다. 연인까지, 연애까지 신경 쓰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요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2020년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2020년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 자, 대박의 변화, 대박의 찬스,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2020년 여러분에게 다가올 대박의 변화, 대박의 찬스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유지만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하시면 안 돼요. 변화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이 조금씩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화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고수, 연인 고수, 그리고 뭐 짝남 고수, 썸남 고수, 그 다음에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 끝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화와 절제의 균형의 차로가 시작부터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은 중간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을 그냥 끝까지, 자,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 나와줬어요. 누군가 막 다른 거 해보라고 여러분을 부추겨도 절대 그분들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완성의 타로, 자, 행운의 타로, 태양의 타로, 전차의 타로. 자, 여러분 좋은 소식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하시던 거 있죠? 2020년에 그대로 평타만 유지하셔도 여러분은 완성이고요, 행운이고요, 태양이고요, 전차입니다. 그냥 일이 술술술술술 그냥 풀릴 거예요. 하늘에서 돈벼락 막 떨어지고요. 좋은 사람이 막 나타나서 귀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뉴페가 막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살고 계신 집, 그리고 만나고 있는 어쨌든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쨌든 변화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광대 힘, 그리고 황제 교황이에요. 여러분은 일이 잘 되니까 막 새로운 거 하고 싶으실 거고요. 막 일을 벌리고 싶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싶을 거고 막 투자도 하시고 싶을 거고 막 급해질 겁니다. 고를 때일수록 조심해 주셔야 한다는 게 이 교황의 타로예요. 차분하게 그냥 지금 하시던 일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세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자칫 몸을 움직였다. 새로운 걸 했다. 변화를 줬다. 그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막 잘 될 것 같고 스타 이제 기회를 만났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 똑같은 일 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자, 이제 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바로 죽음과 이어집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소식 변화가 들려오고요.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변덕, 그리고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일이 좀 꼬였어요. 그 꼬인 거를 풀려고 계속 변화를 하려고 하실 거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더 일이 꼬입니다. 무언가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세요. 정체입니다.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뭔가 안 풀린다. 그럼 그 자리에 딱 주저앉으셔가지고요.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었지?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고수하는 게,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2020년 대박의 변화고요. 여러분들께는 오히려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게 기회인 겁니다. 2020년 이렇게 변화를 암시하는 변덕, 그 심판, 그리고 악마로 이어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노인이 되는 거죠. 자, 힘이 쭉 빠집니다. 완성과 행운, 태양과 전차로 상징되는 대박의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인도 그냥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 선택지, 가만히만 계셔도 대박을 치는 여러분. 2020년 그것이 여러분에겐 오히려 가만히 있어라, 그게 변하고 그게 대박의 찬스예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릴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열어볼게요. 자, 무너지는 탑, 그리고 연인, 자, 그리고 칼이에요. 자, 여기서 연인의 타로가 나왔어요. 이제 연인의 타로가 나왔다고 해서 자, 곧바로 이성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조금 확대 해석해서 대인관계로 예, 짚어보고 싶어요. 무너지는 탑, 그 다음에 대인관계 칼이에요. 자,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속썩이겠네요. 누군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동업을 하자고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면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해도 이때만큼은 2020년 여러분들은 칼로 상징되는 좀 잘라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인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하게 만들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던 일 하면서 잘 되는데 그렇게 계속 고수하려는 여러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대인관계예요. 2020년 한 해만큼은 대인관계 폭을 줄이시고요. 자, 연인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뉴페는 주입니다. 뭐 소개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은 좀 영양가가 없고 여러분의 시간만 뺏고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그냥 지금 하시던 거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이동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던 거, 뭐 공부라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변화를 앞두고 계시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초반에 변화하세요. 초반에. 여기 이렇게 완성과 행운과 태양과 전차로 상징되는 초반에 기운이 있을 때 후다닥 변화하고 딱 주저앉는 겁니다. 돌덩이처럼. 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대운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 대인관계, 그리고 뭐 연애에서도 새로운 사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만 하시면, 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성, 행운, 태양, 전차, 어마어마한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좋은 기운 모두 가져가세요. 2020년은 여러분들의 해입니다. 자, 복잡했습니다.